오늘장 공략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공략주는 동훈 아나텍이었는데요. 제시해주신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8,0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차익실현 물량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성장 포인트 제가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차량용 헬틱 드라이버 탑재. 지금 11월쯤에 이제 미국 북미 전기차에도 이제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년쯤에는 중국 록볼 전기차에도 향후 탑재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오큘러스 4 탑재 협의 부분이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발생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 부진했던 스마트폰이랑 실적 부진이 좀 내년에는 좀 개선되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좀 빠진다고 하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내년에 좀 실적 모멘텀으로 인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어도 이제 실적 부분이 제가 두 배 정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여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이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은 옵트론텍인데요.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체결 실패를 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좀 오지 않고 매수가 이에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레벨 4에 지금 뭐 3단계 이야기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4단계, 이제 5단계 이야기 이런 나오는데 레벨 4 4단계 그 렌즈가 좀 개발이 되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받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다음 주에 8,2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들어오면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수가 8,2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지난 이제 한 1, 2주간에 이제 최근에 테마 이슈가 됐던 로봇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올 종목은 이제 내년에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찾다가 의료기기 전문 로봇 전문 업체인데 큐렉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회사 소개부터 하면은 물론 지금 매출의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무역 사업 부분인데요. 이제 가채 음료 이제 첨가제나 이제 라면 원재료 등을 수입해서 이제 대주주 한국 약솔트가 지분 35%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상의 비락이나 팔도 등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매출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신성장 산업인 이제 의료기기 쪽에 좀 관련 매출이 좀 내년도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로봇 수술을 대표적인 게 다시 다빈치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80조입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수술 로봇만으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큐렉소도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병원의 85%가 지금 로봇 수술로 지금 대체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각 병원당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상황인데요. 실제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이나 이제 보행 로봇 같은 재활 로봇 에 대한 자체 로봇을 좀 개발하고 있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한국에 있는 식약처 부분의 승인이나 유럽 CE 인증, 그리고 미국 FDA 인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실적은 올해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나온 거는 이제 인도 이제 메릴 헬스케어라는 이제 임플란트 기업의 이제
2025년까지 50세대 납품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로봇들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로봇 생산에 대한 실적이 좀 부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 이제 미국 FDA 인증이 남은 게 지금 인공 관절로 보시거든요. 사실 이 로봇이 지금 굉장히 성장성이 큰 만큼 내년에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내후년쯤에는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는 대략 한 14,000원쯤으로 이제 목표가를 내세우겠습니다. 네,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평단가는 지금 가격이 지금 7,170원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엑토즈 소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국내외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가 좀 되겠고요. 온라인 게임으로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그다음에 라틸, 천년, 파이널, 판타지, 14이 있고요. 모바일 게임으로서는 괴리성 밀려나서, 그다음에 엄포 11, 뭐 체인, 크로니클, 강철의 기사, 그랜드, 체이스 앤, 뭐 드래곤, 아이 등 있고요. 그다음에 100% 자회사를 두는 게 회사가 있는데 이게 VS 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글로벌 e스포츠 플랫폼이죠. WEGL을 론칭해가지고 e스포츠까지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 사업까지도 좀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연계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호 하이빈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죠.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모멘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NFT를 활용해가지고 P2E 게임 시장이 본격화된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있죠. 직접 CEO가 거래소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사업을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작년 9월이죠. 24,250원에 좀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7,610원을 좀 찍고 나서 점점 저점은 좀 올라가는 그런 작은 파동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이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 조정의 흐름에서 봤을 때 60일선과 120일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크게 좀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구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차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보다 살짝 낮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700원에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은 12,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공략주, 의료 로봇 관련주 큐렉소, 그리고 게임주 엑토즈 소프트 나왔고요.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